네, 나는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해 일성이었지만 글쎄요,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 기자간담회 여기를 간추려봤습니다.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사적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료진에서. 저는 그렇게 이상하냐. 그런 거 썼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아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지인이 뭐 모든 거를 다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완전히 엮은 겁니다. 제가 정말 수필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전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네. 예, 지금 대통령의 주장을 들어보면 자신을 향해서 있는 주요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이야기는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범죄자들이 자기의 무죄, 나는 죄가 없어 이런 거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여러 가지 혐의 중에는 일방적인 주장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몇 가지 정우성 비서관에서 나온 문자라든가 네. 왜 머리를 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날도 왜 미용사를 불러서 장시간 머리를 매만지고 나갔는가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는 그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촛불 민심이나 기타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민심과 굉장히 유리되어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말씀하신 부분들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제 헌법재판소라든가 아니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법원을 향해서 법정을 향해서 한 얘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효력이 네. 없고 새로운 어떤 사실을 얘기를 해야 그게 반박이 될 수 있는 의미가 있는데 네. 그냥 다 아니다라고만 했었기 때문에 네. 별로 의미는 없고 아마도 정치적으로 여론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한 목소리가 네. 아니었을까라는 정도 네. 생각만 해보는 거죠. 자, 어제 이제 춘추관에 있었던 기자들 원래 비서실장하고 떡국 먹는 날이었는데 아니, 요 옆에 있는 상춘제에서 대통령이 여러분과 티타임 할 테니까 좀 와달라 해서 한 20명 안팎의 기자들이 갔다는 거죠. 어쨌건 놀라운 것은 대통령이 상춘제 처음 와봤다고 말하는데요. 취임한 이후에. 원래 여기서 왜 손님들하고 밥 먹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 혼밥 쪽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춘제에서 이제 외부 손님들하고 식사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네. 시간을 거의 갖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네. 저기 우리 지도 봐도 알겠지만 네. 그 관제에서 삼촌제까지 그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이런 상태를 보면요. 우리가 네.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감각 네. 자체가요. 네. 우리 일반인들의 감각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말의 어떤 죄책감도 전혀 없는 상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정치인들도 그렇고 여당 정치인, 야당 정치인, 뭐 공직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 불러서 이렇게 밥 사면서 얘기도 좀 듣고 그런 얘기 계속 밤에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줄기찬 얘기였습니다만 상춘제에 처음 방문했다는 것. 그래서 이건 이 장면은 김윤호 교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같은데 외국 사람들이 오고 외부 손님들 오시면 저런데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저희 한옥으로 돼 있고요. 네. 그 앞에가 잔디밭이 있기 때문에 보통 네. 어린이날 같은 때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저기에서 이제 기념품도 나눠주고 기념 촬영도 하는 장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옥이고 그 풍경이 좋기 때문에 이 외국 손님들을 맞아서 이 초청 그 야외에서 이 식사를 하는 장소로도 이 애용되는 장소입니다. 그런 곳을 뭐 4년 동안 한 번도 이용을 하지 않았다니까 그만큼 얼마나 대외 활동이 좀 폐쇄적이었는지 그걸 좀 짐작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렇게 이제 잘 마련된 시설은 다 있습니다만 대통령,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만 대통령이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었던 것이죠. 대통령 스스로 어제 어린 시절에 봤지만 취임 후엔 처음 왔다는 것, 상춘제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처지를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끝까지 정리해 봤습니다.